예, 안녕하십니까. 피승무토스 구독자 여러분, 피승무토스 최광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또 중고차 1순위 차량인 네, 그랜저 IG 차량을 한 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차량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기존에 이제 휘발유 차량 연비 걱정 너무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차량 LPG 차량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LPG 차량이 일반 휘발유 차량보다 더 비싼 사실은 저희 구독자님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차량 오늘은 휘발유 금액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있고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 그랜저 IG 3.0 API 모던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은 2016년 12월 생산의 2017년 형식의 차량입니다. 키로수 약 13만 키로대로서 장거리 운행을 좀 많이 하신 분이 탑승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뭐 LPG 차량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용으로 사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도 이 차량 장거리 운행용으로 사용하셨지만 내관 외관 관리 상태 너무나 좋은 차량이니만큼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의 특이사항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 교환이나 판금 용접 들어간 부분은 한 판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 내외관 컨디션 너무나 좋고, 1열에는 또 통풍 시트 그리고 기본적인 국민 옵션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LPG 차량도 옵션이 요 정도까지는 타협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차량의 금액은 제가 1,500만원대에 또 LPG 가성비 그랜저 IG 차량 한 대 준비했으니까 금액은 영상 끝부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면부 시그니처 컬러인 검정 색깔 바디로 나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 요래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외판 단차나거나 변동 있는 부분, 그리고 눈에 띄는 기스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쪽에 멋스러운 헤드램프와 전방 감지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쪽 그릴 상태도 크롬 라인도 역시나 준수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장거리 차량 같은 경우는 보닛 부분 위에 이제 돌빵이 좀 많아서 리터치 부분이 티가 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돌빵도 지금 보이지 않는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입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드 한 4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휠 컨디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해 주셨습니다. 실기수도 지금 없을 만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고, 사이드 미러 리피터 역시나 파손 부위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부터 뒤쪽까지 외관 컨디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휀다 부분 쪽부터 뒤쪽 휀다 부분까지 뭐 단차가 나는 부분은 당연히 없고요. 검정색 컬러라서 실기스 같은 게 눈에 좀 잘 띄는 네, 컬러입니다. 하지만 네, 실기스도 지금 보이지 않고 아주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 70% 80%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도 당연 앞쪽과 동일하게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입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오시면 그랜저의 상징인 이제 일체형 리어램프가 또 포함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외부 버튼식 트렁크로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있고요. 트렁크는 이제 LPG 차량이다 보니까 다소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인 네, 적재 물품 다 실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안쪽에는 수리키트와 이렇게 수납공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수리 흔적이나 부식이나 침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운전석 방향 뒤쪽부터 앞쪽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조수석과 동일합니다. 굉장히 지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오늘 이 차량 정말 준비 잘해온 것 같습니다. 외관 컨디션 그리고 내관 컨디션 너무나 깨끗한 차량 준비를 해왔고, 바로 또 내부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 보고 계십니다. 2열 시트도 역시나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팔걸이 쪽 보게 되면 이렇게 깔끔한 컵홀더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2열 공조기와 순정 매트가 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 보시면 또 2열에도 열선 시트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뒷자리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전체적인 컨디션적인 부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컨디션적인 부분들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고, 바로 1열 탑승해서 기능들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랜저 IG 차량이 탑승했고요. 차량 키가 또 두 개입니다. 순정 현대의 스마트 키 두 개가 구비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가스가 찰 때까지 조금 기다려졌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시동이 잘 걸리고 있고요. 요 차량 실키로수 13만 1588키로를 운영한 차량이고, 당연히 엔진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부조 떨림 현상 그리고 경고등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핸들 쪽 컨디션도 한번 쭉 보여드리면 뭐 가죽 까짐이나
가죽의 오염도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을 만큼 깨끗하게 관리해 주셨고, 좌측에 핸즈프리,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능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윈도우, 네, 굉장히 잘 작동되고 있고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대시보드 위쪽 컨디션도 뭐 어디 하나 부착물 흔적 그리고 파손 흔적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 센터 페시아 쪽을 보시게 되면 이 이제 아날로그 시계 자체가 조금 낮은 트림에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LPG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옵션들 다 포함하고 있고, 이 현대 이제 순정 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터치감도 네, 굉장히 좋은 지금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핸드폰 내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후방 기어 놓게 되면 이렇게 주차 보조 어시스트 기능까지 들어간 후방 카메라가 아주 선명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각가지 오디오 버튼들과 함께 많은 버튼들 구비되어 있습니다. 1열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고 전자석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포함되어 있는 국민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 점검은 네, 사전에 제가 맞춰놓은 아주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과 12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컵홀더 상태도 굉장히 지금 준수한 편입니다. 앞쪽에는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팔걸이 쪽도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션 변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창문을 열어놨는데 LPG 차량이라 그런지 소리가 지금 전혀 안 들립니다. 밖에서 잡소리 들리는 거 전혀 없고, 자, 미션 변속했을 때도 정말 조용하게 지금 변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울컥거림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시운전 진짜 강추드리니까 꼭 한번 보러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옵션들, 필요한 편의 옵션들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나가서 LPG 그랜저 차량의 엔진음은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LPG 차량의 엔진음 정말 정숙하고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 커버, 엔진룸 커버에 핸드폰을 한번 올려봤는데 진동도 거의 없는 차량입니다. 이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엔진 상태에 중고차량 구하기 되게 힘드신데, 이 차량 금액 또한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3.0 LPG 그랜저 ID 차량 1570만원에 저렴하게 1500만원대에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연식 2017년 형식으로 나온 키로수 약 13만 키로대 완전 무사고 그랜저 ID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측에 상단에 대표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시운전 정말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랜저 ID 차량 소개시켜 드렸고, 언제나 좋은 차량과 깨끗한 매물들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